할로 카미 라키라키 코리아. 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. 아 네, 아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네. 아 저희는 지금 반포항공원에 서울 뚜벅뚜벅 축제를 한다고 주고 지금 와봤거든요. 이게 지금 기간이 있어요. 기간이 8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예요. 매주 일요일 오전 12시부터 밤 9시까지. 일단 뚜벅뚜벅 좀 걷다가 지금 저기 멀리 보이는데 지금 다리에서 물이 내려와요. 지금 되게 유명한 다리거든요. 저기가 잠수교라고. 와 거의 저희 우리나라의 나이지리아 폭포를. 나이지리아요? 아 나이지리아 무슨? 나이아가라. 아 나이아가라. 아 이거 편집해주세요. 아 나이아가라. 아 나이아가라 폭포를 흡사한. 되게 비슷해요. 근데 밤 되면 저기서도 빛이 나요. 빛이 여러 가지 색깔의 빛이 나와서 진짜 이뻐요. 그래서 여자친구랑 같이 오는 걸 추천합니다. 여기 자, 여기 태영 씨. 아 이쪽 보자죠. 태영 씨. 아 진짜? 와 이쁘다.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이 다리가 잠수교라고 하는 다리이고요. 그리고 여름에 저희가 비가 오면 다리가 잠겨요. 비에. 그래서 잠수교라고 합니다. 근데 지금 이 시즌에는 지금 축제하는 기간에는 다리가 원래 차량이 다 왔다 갔다 하는 다리인데 통제를 합니다. 축제여서 사람들 이제 열심히 걸어야 되니까 차량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 다리 위에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한번 체험을 보러 가겠습니다. 나의 모양이래. 네, 지금 아 날씨 너무 좋다 진짜. 저희는 이제 지금 또 저희 뚜벅뚜벅 축제의 묘미죠. 멍때리기 대회가 있어요. 원래 멍때리기 대회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안 움직이고 말 그대로 멍을 때리면 돼요. 그래서 지금 그 존을 한번 가보고 있어요. 멍때리기 존. 제가 생각했던 멍때리기랑은 조금 그림이 다른데 저렇게 멍을 때리는 게 맞는가요? 저희... 멍때리기가 아닌 것 같은데? 맞나? 이게 혼자 때리면 솔직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 앞에서 강사님께서 이렇게 다 이제 릴렉스하는 법을 다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힐링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명상도 해보고 눈 딱 감고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좋은 경험이었습니다. 아 예? 아 잘 보이진 않는데 보이긴 보여요. 보여요? 예? 맛을 맛을 트릭 트릭. 아 잘생겨졌다. 아 애기들이 하시구나. 어떻게 해줘야지 여자친구. 일로 와봐. 저희 시간에서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뭘 먹어야 할지 너무 고민해요. 종류가 되게 다양해가지고 뭐 닭꼬치도 보이고 큐브 스테이크도 보이고 삼겹살도 보이고 뭐 진짜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보이는데 뭘 먹어볼까요? 아 되게 많아요. 아이스크림도 있고 뭐 추러스도 있고. 아 이런 거 못 하는데?
아, 저희 그 두 가지 반반으로 해요. 네. 스위트 칠리랑 크림 어니언 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사실 어때, 어때, 어때? 맛있어? 아, 진짜 맛있다. 맛있네, 이거. 아! 지금까지 뚜벅뚜벅 주차를 열심히 걸어봤는데 진짜 할 게 너무 다양해요. 그 친구들이랑 와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가족들이랑 와도 좋을 것 같고 여인이랑 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시즌을 혹시나 한국에 오시게 된다면, 그리고 시즌이 이 시즌에 지금 오시게 된다면 꼭 한 번쯤 무조건 들려보시라고 추천을 되게 드리고 싶어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콘텐츠, 멍때리 존도 있고 푸드트럭도 있고 플리마켓도 있고 되게 다양한 콘텐츠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꼭 들려서 재밌게 놀다 좋습니다. 또 중요한 게 곳곳에 종합 안내소가 잘 배치되어 있어서 그 외국인 분들도 되게 편하게 어디든지 다 물어볼 수 있고 다 안내를 잘 해주셔가지고 더 편안하게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와서 놀다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